예. 가운데 모아 주세요. 예. 가운데 보고. 그렇지. 좋아요. 치고 한 번 더요. 예. 집중해서. 한번 삼으시죠. 예. 아까 던질 때 이 마운드가 여기가 벌려 있었어요. 아 예, 여기 벌려 있으면 무릎이 밀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추진력 못 봐서 이걸 차야, 이 뒷다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쏠려버리밖에 안 해요. 무너지기 때문에. 그래서 왼발로 지탱할 수 있는데 오른발로 차주면서 볼까치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공 잡았는데 몇 개는 가볍고 몇 개는 무거워. 공 살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차고 나 엄지발가락. 예.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돼요. 던집니다. 네. 키킹 밀어주면서 회전. 그렇죠. 네. 그렇게 컨트롤도 어, 컨트롤도 그렇게 잡는 거예요. 예. 키킹 밀어주면서 회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팔이 짧아요. 팔 앞으로 크게. 예. 다시 키킹 밀어주면서 회전. 그렇지. 그렇게 돼야 돼. 이게 엄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배우는 분들 보면은. 다 이렇게 아, 이거를 아예 안 쓰고 그냥 대놓고 그냥 킥킹해서 그냥 다 집어서 나가. 예, 이거를 아예 안 쓰고 이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쫙 밀고 앵글을 잡아주고 쫙 밀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평지에서 던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밀어내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. 아... 예,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내줘야 되는데. 약간 헬스 스쿼트 할 때랑 똑같은 거죠. 달리기 선수 그 100m 이런 네. 스타트 스터기 있거든요. 나갈 때. 예, 그거 스타트 할 때 그냥 맨 땅에서 뛰는 사람이랑 스타터기 쓰는 사람이랑 아예 틀려. 아 이걸 망각하고 있었어요. 진짜로. 아, 옛날에는 예, 옛날에는 잘 네, 하셨는데 그걸 잘 사용해줘야 돼 플레이트를. 그래 안정감이 있어요. 그렇지. 아이 나이스 볼. 예, 네, 지금 뒷다리도 빵 차잖아요. 예. 네. 네. 그래야 볼 끝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. 직구 한 번 더. 네. 직구. 슬라이더 말고. 나가는 느낌이 근데 확실히 달라요. 예. 네. 추진력이 반드니까. 더 모아도 돼요, 그렇게 되면. 그렇죠. 더 모아도 돼요. 예. 네. 아까는, 예, 네. 못 모으니까, 여기서 못 모으니까, 저걸 못 밀어내니까, 그냥, 아, 내가 이 정도면 너무 과하게 돌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, 이거를 지탱해주면 더 모아서 던져도 돼요, 사이드들은. 그러면 예, 그럼 밀어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평지에서는 밀어내지 못하니까. 예. 아 그래서 사이드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. 그렇죠. 더 꼬임으로 생긴 다음에 폭파시켜야 되는데 마운드가 없으면 그냥 예, 무릎이 그냥 놀아버리는데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. 아 이게 빠지는 이유가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완전히 오해였어요. 그렇지. 예. 그러니까 회전을 먹여도 바깥쪽 백이잖아요. 예, 이런 식으로. 역스핀해야 돼요. 직구, 사이드가 제일 안 좋은 게 일자로 가는 거. 그냥 아, 그래서. 치기 좋게. 자, 던져보시죠. 그렇지. 아, 나이스. 자, 한 번 더. 여기서 여기. 그렇지! 와. 오케이, 굿볼. 나이스 볼. 지금 빠지는 게 없어졌잖아요. 아까는 커브 던지면 땅으로 꺾거나 여기로 빠졌는데 붙여서 끌고 와서 회전. 둥지로. 예, 네, 참아요. 너무 급해졌었어요, 아까. 그리고 중지 있잖아요. 네. 중지 손 끝에 있죠? 네. 거기를 힘을 좀 많이 주고, 한 20, 30%를 주고 있어요. 네. 그게. 평소보다 더. 그렇죠, 그렇죠. 좀 딱 껴놔요 이렇게 중지에다만 그리고 와서 그렇지 나이스 볼 이걸로 걸어가지고 여기서 딱 꺾어줘야지 오다가 키는데 자꾸 여기서 그냥 탁 털어버리면 이걸 못 받쳐요 중지로 딱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지는 중지인 거네요 예 네,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! 아, 이런 게 훨씬 나은 거 지금 여기서 깎았거든요? 네. 예, 이런 식으로. 나가줘야 훨씬 나은 거 그렇지. 나이스 볼. 나이스 볼. 네. 아, 띄워졌어요. 아, 네. 꼭 기억해야 돼요.
배운 건 확실하게. 네. 그렇지. 역회 좀 많이 먹었어요, 지금. 네. 네. 방금 앞에서 잘 들으셨어요. 네. 레슨을 잠깐 받았는데, 지금 레슨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단 한 번도 앞에 끌고 나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, 그, 끌고 나오기 전에 그 뒤에 과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 회원님이 지금 못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스로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 씹히니까 내 상체는 쏠리고 뒤에 씹혀 있는데 자꾸 팔이 앞으로 짧아지는 이유를 몰랐던 건데, 예, 여기서 부드럽게 가서 이 팔을 스로링을 돌릴 시간을 벌어놓고 내 탑이 올려놔야 되는데, 예, 탑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씹혀 있으니까 팔을 앞에서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진짜 근데, 예. 느낀 거지만 사회인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체크해주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, 뒤에 돼 있어야 앞으로 당연히 나오는 건데, 요걸 안 알려주고 시합 때 그냥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만 하니까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아. 신인만의 노하우, 특히 저 마운드에서의 발판 활용, 그리고 지지해주는 앞다리에 약간 모아주는 힘? 이런 노하우까지 세밀하게 잘 알려주니까 그 점에서 되게 높게 사고 싶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, 예. 칭찬해 주셨으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시죠.